그러면은 이제 이게 컬러가 총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컬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8개로 CRL 검사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9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2가지. 12가지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색깔은 거예요? 네. 물론 학자마다 우리 다 교육감도 다 그쵸, 그쵸, 틀리잖아요. 그쵸. 그 차일 거예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빨주노초 파노한보 무지개 7가지지만 네. 그 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그쵸, 색들이 예,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것을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더더 많은 어떤 기질들을 여러 가지 뭐 15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대표적인 색을 8개냐 9개냐 12개냐 하시지만 지금 제가 배웠던 한 곳에는 바틀이 몇 개가 나왔냐면 120개가 120가지요? 나왔어요. 네네. 그럼 120가지를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0가지로 더 분류가 되죠. 예를 들면 네. 여기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 있잖아요. 네. 사람의 성향은 한 가지 색으로만 규정 지을 수가 그쵸, 없거든요. 그쵸. 작가님이 빨강을 먼저 골랐는지, 그다음에 노랑을 먼저 골랐는지에 따라서 또 배열이 그쵸.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굉장히 많은 분류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강도 진짜 뭐 새빨강이 있고 뭐 맞아요. 와인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맞아요. 그런 차이도 또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같은 빨강인 사람이라도 네. 나는 타고난 기질이 똑같이 나도 빨강이야. 근데 얘랑 나는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쵸, 있잖아요. 그쵸. 얘는 더 열정적이어서 하루 24시간을 막 정말 쉴도 없이 쓰는 친구가 있지만 나는 조금 옅은 빨강이어서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는 너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세 개를 이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 네. 세 가지 대략 컬러별 색깔 특징 특징.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빨강을 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장미 색깔 같고요. 장미. 네. 네.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빨간 장미 네, 선물하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또뭐 생각 들어요? 뜨거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매혹적인 색깔? 매혹적. 네.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미인을 얻는대요. 빨강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니, 운동선수들? 아,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목표지향적이거든요. 빨강은 열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붉은 악마, 그때 대한민국 하나로 뭉쳤잖아요. 이 정,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뭐예요? 1등이잖아요. 1등이죠. 1등을 향해서 주변 아무것도 안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 너무 좋아. 나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말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면 주변에 어떤 뭐 부모가 반대하든 누가 반대하든 상관없어.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미인을 얻는다.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119 소방차가 같은 경우도 빨간색이잖아요. 위급할 때, 위험할 때. 이거는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 느낌들이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뭐 옛날 사람들은 또뭐 악마를 물리친다라고 할때뭐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것도 이 붉은색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격이 되게 좀 급하고요. 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레드 사람들은 엉덩이가 머리에 있다. 즉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을 행동을 먼저 먼저 하고 후회를 하더라도 후회를 한다라고 보고 있죠. 굉장히 그 모성애를 또이 레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만큼 그 어떤 정액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하고 뜨겁게 하고 그런데 다만 불타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도
강하고 또 힘이라는 어떤 키워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리더십이 좀 강하거든요. 힘.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레드 에너지가 많은 남자들은 본인이 힘 강하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노랑 아니 노랑이 아니라 약간 조금 순종적인 여자. 네, 예를 들면 핑크 따라주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리여리하고 사랑스럽고 이제 좀 그런 핑크색이요. 컬러잖아요. 사랑하면 빨간도 우리... 비슷하기도 하고. 네네네네네. 근데 더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레드 에너지가 많은 남자들은 이제 조금 내가 강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여자, 약간 순종적인 여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레드 에너지가 강한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강한 남자. 강한 남자. 또 그리고 같이 일을, 힘, 나도 힘 있고 너도 힘 있는 같이 일을 하기를 또 원하죠. 파트너 같은. 네네네네네. 나도 강하니까 너도 강한 남자, 나도 강한 여자 이렇게 파트너십을 갖기를 원하죠. 파랑은 반대인가요, 빨강이? 약간 파랑, 좀 그런 경향이 많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파랑은 일단 차갑고 시원하고. 네. 약간 자연의 색에서 찾는다면 바다. 생각나는 바다. 네. 또 하늘. 하늘. 네. 그 다음에. 강? 침묵. 네. 강? 제가 침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닥 자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 하늘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힘들 때 하늘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쵸. 하늘을 쳐다보고서 어떤 이야기들을 혼자 독백처럼 할 때 있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혹시 겨울바다는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 20대 때 힘들 때 겨울바다에 가서 그 추운데 성승맞게 그 바다를 보면서 또 독백을 하죠. 나 왜 이렇게 힘드니? 이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그래서 이 파랑색의 의미는 이 블루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통을 잘해요. 근데 어떤 소통을 잘하냐면 레드 에너지의 소통은 굉장히 이따 대화법도 있겠지만 레드 에너지의 소통은 빨리빨리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 담아두지를 않아요. 네. 근데 블루 에너지의 소통은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가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것이 블루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는 늘 거기에 있고 그리고 늘 뭐 변화가 없잖아요. 블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변화가 그닥 없고 한결같아요. 그런데 한번 해일이 치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뭐 비바람이 치거나 무섭잖아요. 그래서 블루 사람들은 평소에 화를 내지는 않지만 한번 화가 났다 무섭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블루 사람들은 아까 회피 본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말을 하지 않거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런데 이제 우리 레드는 어때요? 공격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쏘아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옐로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옐로우는 어떤? 노라면 돈이죠. 돈? 풍요, 돈, 금. 그거를 12가지 컬러 안에 골드가 또 따로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자연에서 생각나는 색깔이 뭐 있을까요? 단풍. 단풍, 노란 단풍잎. 아, 네. 햇살. 햇살, 네. 노랑이도 아니요 햇살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나리꽃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랑하면 개나리부터 딱 나와요. 개나리꽃이 어떤 꽃이냐면 잎사귀보다도 꽃이 먼저 피잖아요. 저는 사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계절이 흐르는 것들을 이제 자연에서 가끔 느끼는데 차를 타고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개나리꽃이 피었어. 봄 왔다. 봄 왔다. 봄이 왔어. 저는 겨울을 너무
힘들어 왔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래서 개나리꽃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봄이 왔다. 그래서 이 개나리꽃이 어떤 계절을 빨리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옐로우 사람들의 특징은 호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을 알아내는데 좀 빨라요. 빠르고,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들 차. 네, 노랑이잖아요. 노랑이잖아요. 네. 그리고 원봉, 모자, 뭐 가방.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나타내는 컬러가 옐로우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옐로우 사람들은 아까 햇살도 말씀하셨듯이 햇살이 따뜻하게 이렇게 펼쳐지듯이 옐로우 사람들은 밝아요. 밝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잘하고 그리고 따뜻한 배려도 잘하고 그런데 빛이다 보니까 자기가 빛나 보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빨리 정보도 남들이 모르는 거 빨리 알아서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빛나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고 빛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사람들은 그 빛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드나 블루 같은 경우에 검은 그 물감을 톡 떨어뜨리면 그냥 사라져요. 검은색이 그냥 이 레드하고 블루의 색이 그대로 더 남아버리는데 이 옐로우의 검은 물감을 탁 떨어뜨리면 확 변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옐로우 사람들은 조금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좋고 나쁨의 감정 기복,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받는 스타일. 예, 질투가 또 많죠. 내가 튀어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는데 내 친구가 더 튀는 것 같아. 나는 인정 못 받았는데 내 친구가 인정받아. 그러면 질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노란 장미 아시죠? 노란 장미의 꽃말이 질투라고 하잖아요. 네네. 약간 그 색깔에서 설명이 들으니까 약간 사주풀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네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그러면 이게 그 뭐 특별히 좀 쉽게 친해지는 색깔 유형들도 있나요? 아무래도 난색 계통 사람들은 난색 뭐 큰 유형으로 봤을 때 난색, 한색,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파랑은 좀 차가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블루 계통들은 약간 좀 차가운 색에 속하고 예를 들면 뭐 빨강, 주황, 노랑 이런 부분들은 좀 난색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색에 있는 빨강, 주황, 뭐 노랑 이런 그 밝은 계통의 색들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데 있어서 외향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MBTI도 외향적, 내향적 이렇게 EI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데 굉장히 낯가림도 없고 잘 할 수 있지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낯가림을 좀 하죠. 그리고 아무나 하고도 별로 사귀고 싶어 하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 빨강이면은 아까 핑크가 좀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 빨강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면 제가 빨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약간 이게 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이 파랑이면은 좀 덜 만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깔 하나의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색 이상을 고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처럼 보시면 돼요. 기질을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을 한 가지 색으로 평가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2가지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쓰는 에너지의 비율이 예를 들면 레드 계열을 굉장히 뭐 90%까지 써. 그리고 내 안에는 블루도 있어요. 블루는 30%만 써. 그 다음에 옐로우는 10%만 써.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90%가 레드야. 그 다음에 30%가 블루, 그 다음에 10%가 옐로우의 그림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한쪽 그림은 똑같은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옐로우가
90%고 예를 들면 블루하고 레드가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으면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그림이라도 딱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거는 상담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지금 작가님은 어떤 컬러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구나. 아니면 이분은 골고루 골고루 지금 다 쓰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골고루 다 쓰시는 분들은 이제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셨거나 그 다음에 인성이 이제 의식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유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드라진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2가지 색에 제 책에 보면 좋아하는 색을 고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12가지 색 다 좋은데? 그분들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파랑색. 딱 보자마자 하나부터 딱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나 빨간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에너지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색인 사람들이랑 부딪힐 확률이 좀 있을 수 있지요. 네, 일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모든 색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일단. 그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색을 많이 쓰느냐, 이거에 따라 성향이 일단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해요. 소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소울에서 그 생전 세계에서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너는 도도한 아이로, 너는 뭐 활발한 아이로 하면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엄마들한테 해줬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뭐 각자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가서 너의 세상을 살아봐 라고 이런 씨앗을 이제 세계를 줬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타고난 어떤 컬러 기질을 씨앗을 줬는데 이제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우선 한국에 태어났는지 미국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이 씨앗의 색깔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이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나타내는 과정들을 타고난 기질로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좋아해 그래 넌 이런 아이야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이 에너지를 지금 일에서는 네가 이 에너지를 쓰지만 가정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쓰는구나 엄마 아빠한테는 이런 에너지를 쓰지만 또 나와 친구들한테는 이런 에너지를 쓰는구나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 따뜻한 그림이 가득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림이 가득한 사람인지 이렇게 저는 그림처럼 보거든요 그 사람을